장식장. 뭐라고 불러야 되지? 장식장? 하여튼 너 선반, 선반 있는 거죠? 어우. 어우. 어우 딱하게. 깡살이 나오나? 오케이. 자, 1번을 뜯어봐야죠. 그렇지. 깡스 왜 아빠 도와주게? 바닥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붙이는 것.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나사들과 그죠? 드라이브 대신 쓸 수 있게 만드는 플라스틱 이 부분이죠. 이렇게 꼽아가지고 드라이버처럼 쓸 수 있게, 드라이버가 집에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아이케아 가구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도구들이, 툴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죠? 이 부분이에요.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요거 두 개. 그 다음 이 긴 거. 아, 이 부분이죠? 긴 거. 여기가 따로 분리되게 보이는데, 이 포장은 이렇게 흰색 부분이 있죠? 여기 요거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 세 부분은 여기 이겁니다. 그림상에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포장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그림이 나온 것처럼 이 하판, 그 다음에 사이드판, 조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나오는데, 한번 첫 번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한 사이드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세워놓게 되면 벽 쪽을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뒤쪽 세웠을 때 이 선반의 뒤쪽 부분, 벽을 향하는 뒤쪽 부분이 구멍이 두 개가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이 지금 눕혀놓은 상태에서는 위로 가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림상에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구멍이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뒤에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뒤에 드라이버가, 나사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죠, 홈이. 그죠?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비닐이 있는 걸 꺼내보니까, 그죠? 긴 나사가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나사가 또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무못이죠? 중간에 연결하는 거, 짧은 선반들을, 저 짧은 선반들 있죠? 저거로 긴 쪽 연결하는 게 나무못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사를 한번 이용해서, 저 지금 저 부분을, 이 긴 나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이키아 지금 가고 구입할 때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해라고 간이 드라이버 같은 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여기 집어넣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조여라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손으로 다 일일이 조이는 게. 그래서 저는 아이키아에서 파는 전동 드라이버, 자 여기에다가 이 육각이 요거를 꼽아서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거 충전을 제대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쓰죠 뭐. 이렇게 시간이 30분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죠, 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동 드릴 쓸 때 지금 이렇게 판을 일단 떨어뜨려 놓고요, 붙여 놓지 말고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 나사가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조이면 되겠죠. 일단은 요만큼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꺼졌어요. 오,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에 맞춰서 그죠?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위 아래 부분 일치시켜 놓고요. 어이, 밑에 부러졌다. 자, 혼자 찍으면서 하니까 막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릴을 가지고 요 드릴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오, 다 됐습니다. 좀 더 꽉 조여주는 거는 제가 수동으로 손으로 된 걸로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전동 드릴이 있으니까 되게 편합니다. 이 전동 드릴 쓸 때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 밑에 부분 누르면 감는 거, 이 위에 부분 누르면 반대로 움직여서 풀 때, 나사를 풀 때 사용하는 거, 밑에 부분 감을 때, 풀 때, 감을 때, 풀 때, 감을 때. 어? 왜 안 돼? 두 번째, 이렇게 망치를 이용해서 나사 못을 중간 선반, 받침대 각각 나눠지는 그 부분도 있죠? 요거에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 상자에 있는 하단 부분,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 좌우측 부분에 있는 요 긴 판을 2번 박스에 있는 이 중간에 구분하는 이 작은 판들을 연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 1번 박스에 이렇게 또 긴 부분, 뭐냐면 이 위에 요 작은 거 요렇게 있죠? 요 위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갈 긴 부분 세 개에다가 나무 못을 이렇게 박아야 돼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박고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요 짧은 거 위에 요렇게 들어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요, 그죠? 여기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꺼내 볼게요. 꺼내서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를 끼고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아이폰을 들고 지금 이걸 쫙 찍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의 터치를 이 장갑 끼고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장갑 대신 요걸 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선반의 각 층에
자, 바닥을 이루게 되는 이 긴 파트 있죠? 자, 양쪽으로 이렇게 네 개씩. 그렇죠? 이쪽도 네 개. 그렇게 해서 아, 나무 못을 끼우고요. 요거를 이 사이드. 그렇죠?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나사를 한 거를 이렇게 돼.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 어, 한 손으로는 힘들어서 두 손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일정하게 좀 어느 방향은 그죠? 맞춰서 조금 들어가죠. 근데 아무래도 나무망치로 사이드를 좀 두들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공간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옆으로 좀 움직여서. 이야! 이야! 아, 됐다. 아, 조금 더 들어갔네요. 다시 좀 더 쳐야 되겠어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높이가 안 맞구나. 이거 약간 들어줘야 되네. 그치. 약간 들어주면. 됐다. 다시 해줘야 되겠네요. 이번 아무래도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끄고. 아, 비디오 켜놓고 할까? 보이려나? 되네요. 손으로 하니까 되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니까요, 자, 나무 못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긴 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각각 구분되는 요 작은 판 쪽으로 나무 못을 집어넣어서 여섯 개네요 전, 그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 거네요. 그럼 그 위층 그 다음 층까지는 똑같이, 그죠? 반복이 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망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끝까지 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만큼 튀어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다 각자. 자, 여기 어디에 연결되냐면 보시면 조그만 구분 판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1층에 이용됐던 게 2층에 있는 판들도 여기 튀어나와 있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구멍이 있으니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은 판 있죠? 저기 1층에 사용했던 이 작은 판들 똑같이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연결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죠? 구멍은 두 개씩 돼 있는데 판에 보시면 두 개씩이죠? 근데 뭐 두 개씩 필요가 없나 봐요. 여기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네, 하나씩 연결해 주십니다. 예, 이렇게 살짝 됐네요. 나
나머지 두 가지 또 더 나머지 두 개도 더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더 연결했죠, 그죠? 자, 똑같이 쭉 긴 걸로 이렇게, 그죠?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나무 못 다 이용하시는 거 나와 있죠, 그죠? 두 개씩 꼽아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긴 판에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자 이렇게 자, 반대편에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아, 힘들어.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똑같이 첫 번째 줄에서 했던 것대로 두 번째 줄에서도 역시 똑같이 해서 작은 구분 판들을 다시 세로 판들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아닌데 세워놓고 보면 이게 세로 판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연결할 나무 못들을 꼽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아, 있구나. 자, 요거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마지막 바닥판 긴 거 하나랑 가운데 세워야 될 작은 판 세 개 남았습니다. 아, 힘들어. 자, 이렇게 다 됐죠. 이제 마지막 상판 그리고 측면에 있는 판을 연결해 볼게요.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측면에 있는 판을 먼저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난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여기도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구멍 두 개. 두 개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벽에다가 고정을 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둔 것 같네요. 여기서 조립할 때 그렇게 주의해라고, 그죠? 손 표시가 있죠. 제일 마지막 이 부분 설치할 때 나사를 두 개를 연결했었죠? 이번에 옆쪽에 두 개 연결하겠습니다. 구멍이 안 맞나?
어, 안 빠져. 됐다. 너무 막 좁으면 부러지니까 적당한 힘으로. 아까 이 부분 처음 했던 부분도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밑에 부분도 역시 좋았습니다. 자, 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나무 못을 이렇게 전체 6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상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연결하고 나사를 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나사가 하나 남네요. 아, 나사란다. 나무 못. 아, 혹시나 이거 처음에 작업할 때 부러질까봐 여유분으로 준 건가? 어쨌든 하나가 더 남습니다. 자. 짜잔! 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와이프를 불러서 같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림에 보시면, 그죠? 여기 둘이서 이렇게 일으키라고 돼 있죠? 혼자 일으키지 말고. 어, 그림에는 둘 다 남자네. 그리고 아까 부품에 여기 보면, 그죠? 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어있죠? 여기입니다. 세웠을 때 여기에요. 세웠을 때 여기.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 벽에다가 이걸 고정할 생각이 없거든요. 괜히 벽에 흠집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어, 바퀴는 달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낮은 가구들은 바퀴를 달아라고 되어 있고, 달아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높은 것들은 세로로 긴 거, 아니 가로가 아 세로구나, 세로로 세워진 것들은 너무 긴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 깜빡했습니다. 요거 여기 지금 10개가 들어있죠? 이쪽이 테이프이고요. 아, 여기에 아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깜빡했어요. 됐습니다.